안녕하세요. 저는 사중밀집 사고 관련된 취재를 해온 KBS 이윤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태원 참사 현장부터 책임자 처벌에 대한 부분, 유족들에 대한 이야기, 추모제 이런 것들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사고가 난 시간에 바로 전화를 받고 집에서 바로 이태원으로 이동을 하니까 12시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까지도 아직 사고 수습이 안 돼서 소방이나 경찰, 정부 기관에서 나와서 현장에 시신을 수습하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신발 이나 옷까지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고 되게 혼란스러웠다, 정말 사람이 많았다 이런 부분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뭐 3m가 좀 넘는 그 옆에 뭐 불법 증축물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실험을 통해서 그 정도 면적에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실험용 벽이 무너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다. 숨을 못 쉬고 그냥 서 있는 사람들이나 이미 기절한 사람들이 영상에서도 많이 보였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존자분을 만났었는데 참사가 난 골목 사이에 있다가 뭔가 위험하다, 빠져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나 봐요. 벽 위를 뭐 타고 올라가서 빠져나왔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요. 친구 손을 놓쳤는데 친구는 골목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갔고 뭐 자기만 우선 빠져나왔다, 다양했던 것 같아요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는. 일주일 넘게 현장을 좀 지켰는데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추모를 해주셨던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고, 희생자들에게 쓴 위로의 메시지나 꽃다발, 많은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사고가 난 이유에 대해서 경찰에서 지난 1월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지역적, 시기적, 장소적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선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이태원이 할로윈 축제 때마다 사람이 굉장히 많았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코로나 때 제한들이 해제되는 시점이어서, 그리고 장소적으로 봤을 때 폭이 굉장히 좁았고 내리막길 위험한 골목이었고요. 앞에서 사람이 쓰러지면 뒤에서 이렇게 연쇄적으로 넘어질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가장 크게 영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사가 지금 발생한 지 해가 바뀌었잖아요. 이 참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아쉽기는 합니다. 오후 6시 때부터 관련 경찰 신고가 있었다고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10시에 참사가 발생했고 왜 미리 사전에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재판 같은 경우도 이제 초반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책임자를 밝혀내는데 얼마가 더 걸릴지 좀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요. 지난달에 후배 기자가 분향소를 하루 종일 지키면서 분향소로 오는 시민들, 분향소를 지키는 유족들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가장 많이 유족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태원이 아직도? 약간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세요. 유족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책임자 처벌이나 책임 규명 같은 게 명확히 되지 않았으니까 답답한 마음인데, 그런 부분이 유족분들한테 상처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일 기억에 남았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생존자들 중에 많이 기억에 남는 분들은 같이 그 이태원 참사 현장에 있다가 나는 살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생존하지 못한 경우 나만 생존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참사가 났을 때 회사에서 결정한 게 우리 참사 당시 영상은 쓰지 말자, 이런 기준이 되게 명확하게 있었어요. 기자 입장에서는 현장 영상을 구하고 그 현장 영상을 방송으로 내보내고 보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업무인데, 당시 현장 영상들 CCTV를 저희가 봤을 때도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보도로 나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고, 유족들에게 다시 어떤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사실 참사 이후에 정말 많은 대책들이 나오긴 했어요. 각 기관에서 이 다중밀집 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을 꾸준히 하고 있고 관련 회의도 계속 열어오고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김포골드라인에서 승객 한 분이 호흡곤란 호소해서 병원 이송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이태원 참사 때에도 그랬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봤던 거리인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김포골드라인 뉴스가 나갔을 때도 나도 오늘 아침에 저 열차 탔다, 나
나도 출퇴근길마다 이용하는 지하철인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제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다중밀집 사고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나 겪을 수 있는 사고라는 점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더 경각심을 갖고 어떤 징후나 위험성을 느꼈을 때 그걸 알리는 것도 시민분들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몇 개월이 흘렀고 참사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는 걸 저도 기자로서 너무 체감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 주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취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슈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참사가 왜 발생했고 누가 이 과정에서 어떤 걸 잘못했는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다중 밀집 사고 행동 요령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리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탈출해야 합니다. 흐름을 따르되 가장자리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세요. 사방으로 둘러싸인 경우 직진보다는 대각선 방향이 이동이 용이합니다. 서 있는 경우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거나 팔짱을 껴 숨쉴 공간을 확보하세요. 팔짱을 끼기 어렵다면 가방 등 소지품으로 보호하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다리를 벌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넘어졌다면 바로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기 어렵다면 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당겨 웅크린 자세를 취해주세요. 가슴과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한 행동 요령 꼭 기억해 주세요.